한국 시장 철수를 앞둔 한국시티은행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신용대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주력 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 증액 서비스를 중단한 건데요. 매각을 앞두고 외형 확대보단 군살 빼기에 집중해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다음 달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증액 신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약정 서비스도 중단합니다. 즉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추가 대출을 막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접은 겁니다. 한국시티은행은 매각이 공식화된 이후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깎아주는 등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대 강점인 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해 몸값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매각을 앞두고 대출 포트폴리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신용대출은 시티은행 전체 여신의 36%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시티은행은 수익성 재고 차원에서 그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꾸준히 줄이고 신용대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평균보다 많은 신용대출 비중 탓에 경기가 침체되면 부실 차주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 시티은행은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채권 비중이 다른 은행보다 많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한국시티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 비중은 0.58%로 시중은행 평균 0.32%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라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진 상황. 매각을 앞두고 고객 지키기와 함께 건전성 관리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영입니다.